나무가 전력을 다하는 계절이 왔다. 낙엽은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나의 전략이다. 나는 해마다 100만 개도 넘는 잎을 만들었다가 떨어뜨린다. 대지로부터 받은 것이 대지로 돌아간다. 노인은 수시로 와서 나를 올려다본다. 언제 열매를 떨굴지 보는 것이다. 넓게 펼쳐진 내 대지를 그가 걷는다. 젊어서는 올라가 떨었다구나. 이거 못 올라가 앉아. 아이 먹었어. 나는 낮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보고 열매를 떨어뜨려야 할 시간을 잰다. 한때 은행나무 한 그루면 자식 대학 교육을 시켰던 적도 있었다. 지금처럼 은행나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다. 그중 한 일곱 가마가 그렇게 지금은 뭐 이따만 이제 아직 시끄럽을 때 손이 된다는 중이세요. 은행 열매를 얻는 일은 중노동이다. 맨손으로 만지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한 번에 껍질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수차례 물로 헹궈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손으로 주무른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냄새다. 이 많은 열매가 다 자손을 갖는다면 세상은 은행나무 천지였을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 보호를 받는 대신 열매를 내준다. 어쨌든 살아남았다.